가. 이거는 1티어. 두 개 1티어. 이거 2티어. 이거 2티어. 오뮤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전장 리돌프. 아, 좋죠. 오뮤가 토큰 시작이면은 2턴에 참 좋다. 아, DB6000님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맨의 둥지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라스터 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아니,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집중을 못해. 산만해. 김갱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그 이게 맞아.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어, 잘 나오는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럭키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안 뺏고 그냥 넘어갔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저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거 가고 팔고 사고 가고 가고 이거죠? 팔고? 잠깐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팔고 업. 팔고 사기. 그러면 이거 팔고 이거 팔고 2, 3하고 2일만 남아. 그게 맞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게 2, 3, 2, 3하고 2일 남잖아. 아, 2. 계속 압박하시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걸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양 서로에게 그거야. 나는 신경질 내고 괜히 조용히 보던 사람 신경질 듣고. 그러면 이 상황이 오래 되면은 그냥 사람이 싫어져. 그지?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지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
사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업하고 이거나 이거 감사합니다. 얘가 먼저 때리겠지? 꽉 찼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룰은 패치 후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강한 거 아무거나 강한 걸 사. 강한 거 사고 지금 사성 온 게 나밖에 없잖아. 그치? 지금 바꿀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아무거나 강한 걸 사. 나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게 맞아. 계속 가시죠. 어, 감사합니다.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최카르님. 아, 얘가 거슬리네. 오케이. 얘가 최대한 이겼죠. 이거 이겼어. 뚜따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올리고 일단 곰이 제일 이뻐. 그치? 이걸 팔고 그냥 이걸 해? 너무 약한데? 곰을 해보고 얼려.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터지고 터지고 100% 나오거든? 감사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이거 일단 있으니까 당장 쓰잖아.
오카이. 오카이. 제대로, 제대로 쳤죠? 아, 오카이. 이겼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나왔다. 골드린 이것도 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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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앵무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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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이제 앵뮤 찾고 다 찾았거든? 앵뮤 찾고 히드라 찾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있긴 있어야 하잖아. 도발. 쳐내고 뭘 해야 돼? 얘한테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얘가 좋잖아. 결국은 얘 쓸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 지금은 얘 때문에 좋은데 나중에 앵뮤가 생기면 얘는 그냥 버프하는 용밖에 안 쓰거든. 용조? 이렇게 할게.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앵뮤만 나오면 돼. 그치? 아, 린도발이 맞아? 린을 하나 더 뽑는 생각으로? 아니야, 앵뮤 뽑으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 얘 팔아야 되거든. 소질이 있으시군요. 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자. 아, 아닌가? 이건 아니다. 앵뮤가 없네. 근데 어차피 이거 하면은 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는 게 낫잖아, 결국은. 근데 똑같아. 아, 얘가 있구나. 차이는 없는데. 냅두자. 냅둬도 될 것 같은데? 이론 내봤자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손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거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오카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자, 앵무만 찾습니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거? 굳이? 근데 이건 할만해. 한 번 더. 왜냐면 지금 이거 스탯이 좀 약해. 그지? 이렇게 나오지? 어, 나왔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너무 뒤에 아니야, 얘? 너무 뒤지. 아, 거기네. 하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올려. 한턴 더 봅시다. 때리고 때리고. 아, 리본데요? 요기로 하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치고 올리고. 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오히려 좋아. 오래 살잖아. 오히려 좋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왜 이렇게 잘 나와? 진물이. 몰라. 제복슬 톡톡히 해냈군요. 근데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지? 스탯이 문제가 아니고 첨보 이런 거 가져가요. 첨보. 서순? 왜?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있으면 이게 안 긁히잖아. 여기는 히드라 하나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히드라 히드라 이렇게. 멀룩이니까 없잖아. 아니네. 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순이라고? 왜? 왜 서순이야? 아, 히드라 두 개 깔고. 이거 첨보가 첨보가 있어야 되나? 독성 때문에. 아니면은 굴. 일단 이거 하나 사고. 별로죠?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곰? 곰 쓸데 없어.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굴 처음에 나왔다고? 얘네 이 완전 날 먹으러 가는데? 패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의미가 없어. 이미 스탯은 압도적이야.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히드라를? 그래, 히드라를 앞에.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천보냐? 구울이 더 급하잖아 지금. 구울이 더 중요하잖아. 상관없어. 이거 리본 빼도 되겠다. 스탯은 이미 너무 뻥이고. 얘도 필요,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것도 히드라로 해도 돼. 솔직히 이것도 히드라로 해도 돼. 아, 뱀, 뱀, 뱀이네. 뱀, 어? 뱀이 다 교환해주잖아. 어, 이것도 넣어 그냥. 이거 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괜찮아. 이래도 이득이야. 이거 나와도 이득이야. 왜냐면 스탯이 이미 높아. 공수야, 나 못하는 거 있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못해. 그거? 안 깬 게 아니야. 못 깼어. 머웅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수. 야수 뭘로? 좋지? 기계에, 정령에, 용족, 천보 세 개에다가 미쳤죠? 라그나로스 하라는 거죠? 갈라크론드? 갈라크론드가 1티어요? 라그나로스 아니에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강한 거 가야 돼. 라그나로스는 강한 거야. 연병 떨지 말고 강한 걸로. 라그 개똥이라고? 어? 아니 영콜 해봤는데 완벽한 1티어는 아니잖아. 완벽한 1티어야?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2티어잖아. 이건 1티어인데? 라그도 2티어야?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얘도 악마? 또 비기겠네? 갈라가 1티어래. 최상위 1티어가 뭐야? 쥐여사? 아 쥐여사랑 갈라? 근데 너무 사기야 갈라. 영코가 너무 사기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내 생각에는 영콘데 랜덤 영코 어때? 랜덤 영코. 그럼 이제 하나 몰아서 키울 순 없고 매턴 이득 보면서 들어가기. 그래도 좀 괜찮을걸? 이걸로 해서 두 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돌려가지고 좋은거 가져가긴데. 아제트 이거 좋아함. 초소형미라 좋아함. 아제트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 좋아. 야 아씨 어? 5성 골라고 생겨났네. 이거 골라가지고 참 이득 많이 봤어. 이거 이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꿀 대추차님도 그래요? 나도. 나도 그래. 나도 이거 하면 롤 하고 싶고 롤 하면 이거 하고 싶어. 쥐여사는 못 이겨? 쥐여사 나왔을 때 그냥 업할걸. 그지? 쥐는 못 이겨. 말도 안 돼. 이거 개사기야 이거 진짜. 만약 이걸 안 샀어? 스텝 많이 쌓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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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이득이 있죠? 한 두세 개 잡았죠? 이 크거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기계 이거 당장 쓴 건 이거. 쟁여놓는 건 이거. 당연히 당장 쓴 거죠. 라그는 당장 쓴 거야. 아, 차 한잔 하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그는 슬슬 그걸 찾아야 돼요. 첨보 하수인을 쟁여놔야 돼. 이제 슬슬 퀘스트를 깨거든? 그래서 딱 붙여놓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돼. 라그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월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흡수. 3코 3천보 다 했잖아. 용 있고 정령 있고 기계 있고 신났지 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그렇지. 기계가 있으니까 이거 팔고 살까? 888 어때? 888 오바죠? 중요한 거 아니야? 888은. 너무 약하잖아. 그럼 스택을 못 쌓잖아. 이 친구야. 응? 이 친구들아. 아, 좋아.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5성 발견해가지고 황금 만들었네. 열어보셨군요. 황금 좀 어떤가요? 8개 락간이슈. 이번 턴에 못 깨겠죠? 업하고 사는데 팔고 사? 팔고 사고 이것도? 일단 팔어. 사. 요거 두 개를 팔고 이걸 가져오는 거. 아 이걸 팔고 굳이? 아 굳이? 그냥 사면 이거 사오. 이걸 팔라고? 굳이? 이렇게 한다고?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굳이 한다고? 왜? 이 정도? 이걸 왜 해야 돼? 굳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왜 하냐고? 아, 또 빡쳐. 하라미. 아 좋아. 구원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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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길 뻔. 깼어. 맞네. 이게 답이었네. 보내주고.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 기계를 해주는 거 좋아요. 기계를 해주는 거 좋아. 업하고 나 이거 첨보 해가지고 그 불안으로 가고 싶거든? 불안이나 그 뭐지? 빗송? 그래서 이거 하나 사고 첨보가 중요한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첨보 용까지 있으면은 이 세 개가 완성되면서 딱 올라가는 거야. 안 사도 후원 감사합니다. 전장 입문? 아니. 아 찾았다. 그래. 오오오 좋아. 이런 미드그죠. 그리고 때리고 왼쪽. 마련이니까요. 이거 사고만 있기. 사고만 있기. 그리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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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처분하고 불안이나 빗송 찾기 그리고 첨보 용 찾기 아니면은 키울 게 없다. 키울 게 없어. 첨보용밖에 없다. 첨보용 불안, 첨보용 빗송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기계 가도 돼. 기계 가도 돼. 왜냐면 어차피 기계는 그 첨보가 있기 때문에 모듈 이대로 계속 가시죠. 봄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편에 2일 첨보용? 근데 2일 첨보용에 불안이 있으면 금방 키워. 근데 이제 그거면은 못 키운다. 불안이 아니면 키우면 안 되겠다. 그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빗송이면 못 키워. 2일이 너무 느려. 그지? 그러면 모듈이나 그런 걸 봐야겠다. 모듈이나? 좀 필요하고 도발은 필요해. 도발 필요하거든. 근데 굿이 지금 좋아. 팔고 아니지 하나 둘 셋 안 팔아도 되죠. 팔고 뭐 팔까? 이거 팔아?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왜? 소항마 놔두고 주전자 해도 되는데 요거 요거 이렇게 다 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장기 렌턱 하잖아.
이걸 길게 갈 거면 어차피 해야 하잖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팔고 하나 심어놓을 건데 이거 심어놓을까? 하수인은 줄었지만 고지를 확보했군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알큐라고? 왜? 용족이면은 뒤로 나왔다. 이 정도? 때리고 때리고 터지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때리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아주. 후원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기계? 합쳐서 나올 만한 게 뭐야? 한 고르? 수박? 너무 커가지고 이거 안 합쳐도 될 것 같은데? 해봐.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도발이니까.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불바용보다 모듈. 비빌만 하지 않았나? 전투 중간까지 되게 잘했는데? 야, 이걸 전투를 잘해서 버텼어. 돌아오셨군요. 어? 2등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야 되는 게 나 모르겠어. 해야 되는 걸. 리브인데요? 아닌 것 같거든? 이거를 찾아놓고 칸고르를 찾을까?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
지금 얘는 시체잖아. 얘한테 죽은 시체라? 아, 화장실 좀. 아니 왜 이상하게 하는데 이기네. 기물 운이 좀 있나? 어? 아 담배 안 폈어. 나 저 지금 2주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좋다며. 기계 사브 해가지고 하면 요거. 어 잠깐만 기계! 다행이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금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앉아봐야 돼. 실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선택지 100개짜리가 나와. 건투를 빌게요. 계속 뭘 해도 지랄해. 그래서 눈치 보게 돼. 그래서 눈치 보자. 그럼 또 눈치 보지 말라 그래. 근데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아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이거는 말로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하냐? 그래도 이게 짱이야. 그래도 스트리머가 짱이야. 그거 받고? 그래도 이게 짱. 이거 말한 게 없어. 이거 말한 게 없어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타블렛 고장 났어. 패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헤이타블렛님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굳이 안 사도 되죠 이제 기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세랄 표정이 보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업이죠? 맞들에도 업이에요. 굳이 이런 거 해봤자 버프 이상하게 들어가면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반발 때 찾고 증식하는 위협 뭐 이런 거 붙여주고 강철사부 뭐 이런 거. 아 이거 한 번 할 걸 그랬나? 이대로 계속 가시죠. 너무 약한데?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달리자고? 이거 하나 사는 거 어때? 버프 안 먹잖아. 버프 안 먹잖아. 근데 이건 이거 가야 될 것 같아. 어브라라고 여기서? 야 이거 조 터지면 답 없어. 적금은 몰라. 이거 적금하면 좀 약간 쫄려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삼성에서 반사로보다고 증식하는 위협 둘 다 찾아야 되긴 해서. 이거 업했으면 때리고. 안 죽었겠네? 근데 이건 뭐 남으니까 한동안 써요. 몇 턴 써요. 사놓으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여기 하나만 더 찾자. 천천히 가. 기계인데 뭐 왜 억지로 가 이거를. 더 이상 올릴 게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좋아. 다음에 업하면서 분명 둘러보고 살까? 좋아. 복수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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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때 찾아야 돼. 붙여주는 게 속도가 달라. 소질이 있으시군요.
붙여주고 이렇게. 리롱홀에서 파라용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더 쓸 수 있죠. 업하고 근본 찾자고? 아 이건 그대로 냅두고? 얘네는 모듈만 바르고? 근본 찾을 게 있나?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난 부릉이 맞는 것 같은데? 부릉이 키워가지고 모듈 발라서. 근데 이거 기계랑 요거랑 이게 아무도 안 봐요. 이거 이게 낫지 않아?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지만 빼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복수해다오.
여기 막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아 얘를 못 잡네. 아 근데 이거 업이 맞아? 맞았어? 차라리 기계를 하지 말라면. 나는 불응이 괜찮은 것 같거든? 지금부터 키우면? 근데 기계가 좀 비전이 없으니까. 사성에서 썼지? 모듈? 모듈 R? 그 증식 반발트 요 정도? 시프, 시프도 있고. 근데 시프를 찾으면 붙여줄 거 또 기계를 또 하나 찾아야 되거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왜 업을 했냐면은 5성에 용이 있으니까 또 불안하고 해가지고 2종족 3종족으로 가야되나? 이랬지.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거 사가지고 서칭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건가? 이거 사? 그냥?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3턴에 그냥 두 개 사기?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그럼 얼려? 얼리고 하나 추가? 업하고 얼굴하고? 왜요? 이거 좋아서?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페어 찾고 센 건 이거거든? 세게 가? 근데 이것도 좋아. 그러면 팔고 사고 아니면 그냥 이거 이거 또 이거 사고 이거 하자. 그냥 나중에도 쓸 수 있으니까.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페어 챙기고 이거 하고.
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요거가 제일 이쁘죠? 뭘로? 가장 강한 하수인은 급해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다음에 업하면서 하나 사기. 문제는 그거야. 업펜 이거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 청지기가. 그러면 나는 업하고 딴 걸 사. 그리고 다음에 억지로 해서 오코를 봐. 오성을 봐. 아 지금 너무 세다. 얘네가 특능이 없는 애긴 해. 근데 용은 육발이긴 한데 육발까지 못 끌고 가잖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건 이거죠? 도발 하나. 어차피 이거 터지는 거라면 미라? 이거 어때? 아 이거 이거 3-4거든? 이거 3-4야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와우 이걸 샀네. 종족이 다 겹쳤나보다. 아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하고 이게 팔자. 지금 해. 업하고 이거 좀 약하거든? 팔자. 얘를 남겨놓고 했나? 이 일로? 차이 없으니까? 이건 최강태공이죠.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먼저 가? 저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먼저 가자. 저 터질 것 같다. 이거를 2일을 남겨놓을 걸 그랬나봐. 그치? 별 차이 안 나는데. 좋아 최강태공. 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최강태공이지. 아. 사선에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얘네 왜 이렇게 나와? 몰록은 아닌데? 어? 몰록은 아닌데? 야 몰록은 아니야! 어? 태우도 없는데 이씨 뭔 몰룩이야.
아, 또 아니었어? 아, 또 아니야? 그래? 아! 불안 찾았네. 이거는 멀록을 좀 찾아보죠. 짜증나네. 아, 이게 승질나. 옆에 나올 때마다. 어? 아, 씨. 잠깐 쓰는 거야. 있으니까 잠깐 쓰는 거야. 뭘로 갈 거야. 아, 근데 왜 뭘로 왜 갔을 거야. 근데 이게 페어가 없어가지고 5성 깡불안으로 가야 돼. 어, 감사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잘 싸우는데? 빗송이라고? 이게 빗송이라고? 나 아닌 것 같은데 빗송? 이대로 계속 가시죠. 여기. 구릉이가 잘해주고 있어. 구릉. 응,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거 이것만 오래 걸려. 좋아.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이건 괜찮다. 그치?
그걸 골랐을 거예요. 세계인력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제 용으로 가면 되죠. 이제 용으로 가면 되잖아. 아싸 처남. 최강태공. 이게 최강태공이지. 모로 가서 절로만 가면 되지. 어 좋아 이겼어. 최강태공. 오 좋아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 용은 사야 돼? 아니요. 있으면 좋아. 나쁠 거 없어. 어차피 이거 팔 거고. 팔 거고. 하나 놔야 되는데. 사고 놓고 만족한 노생 팔고 만족한 노생 나는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어, 좋죠. 됐죠? 왜? 아 생선은 나중에 버려야지. 죽을 수도 있네. 아니 용 바꿀 게 있어야지 생선을 바꾸지. 돌아오셨군요. 바꾸면 어떤가요? 어? 좋아.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세계인력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내 방패는 아주 없지. 잘하고 계십니다요.
허순이라고? 멀록 기계 멀록 두 마리에 용족이면 이거 업해야잖아 결국 그지? 업해서 나디나 찾아야지 아니면 아 이걸로 찾을까?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도발 때문에? 오케이 도발 발라가지고 이렇게. 소환이 안 되네 하나가 남네 죽었네 근데 그 도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근데 66 도발용보다는 저용이 낫잖아 그치? 이거 뿌모형은 또 합쳐지면 또 괜찮거든? 첨부 없애는데? 볼바용? 아 근데 그 독성을 너무 잘 발랐었어 다 발라져 있는 거는 제가 잘한 거. 오미오? 오뮤가 사실상 1티어죠? 여기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웨그랑 갤라가 1등이고 근데 그 1티어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거를 사면 봐봐. 이걸 사. 다음에 업해. 이 코가 남지. 돌리고 하나 살 수 있잖아. 뭐 다음에 토큰이 나오면은 해가지고 이 코 할 수 있는 냅두고 할 수가 있잖아. 건투를 빌게요. 욕심 부리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업하고. 이 새끼. 안내기. 내가 한번 당했거든 이거. 안내기. 저 개빡치고 얘 존망해. 안내기 하면. 지금 따봉하면 안 돼. 눈치채. 이때 딱 자기의 미래가. 아, 업했는데? 야 어떻게 알아? 내가 팔아서 이게 없어졌나? 팔아서 없어졌나? 정말 뜨거운데요? 한데 이건 예상할 수 있어. 오뮤라서. 왜냐면 업하고 팔고 하나 사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존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기가 힘들지. 아 이거 두 개로 갈까?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치. 라혐을 예상할 수 있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영능을 안 해보려. 왜냐면 존망할 수가 있어. 진짜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리스크가 있잖아. 근데 얘는 사성으로 업해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준비했습니다. 라팜으로 이터너블 하냐. 그러니까 상대가 오뮤니까. 아 근데 오뮤래도 봐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토큰 시작이면 무조건 하수인이 깔리고 업하면 서치를 하잖아 이 코를. 그지? 좀 연맥이려고 팔고 나도 연맥 연먹는 게 아니고. 그지? 그니까? 아니까 이 사람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코가 생기면 서치를 할 거 아니야. 그지? 하수인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어? 날 먹? 아니면 이거? 날먹가? 근데 그렇게 날먹은 아닌데? 깨지고. 순서 이정 여기 이 정도가 맞지 않아? 왜냐면 이쪽이 먼저 공격하고 때리고 여기 맞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있지? 여기까지? 자, 정리해드릴게요. 방풀... 확실한 방풀은 아니야. 근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고, 근데 라팜이 방풀 안에서도 할 수도 있는 선택이야. 왜냐하면 내가 오뮤니까. 엿먹어봐라 해서 내가 작정하면 먹을 수가 있거든. 딱 그거야 그냥. 어떻게 가야 되지? 기계? 근데 앵무는 왜 먹어? 앵무를 왜 먹으라는 거야? 먹어두라며. 나중에 사도 돼, 앵무는. 지금 쓸 필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돼? 뭐 나오겠지? 아니 5성 찍고 왜 했냐면 이게 기대값이 60이잖아 이게 있으니까 한 턴 버티는 용? 어차피 이거 갈아 껴야 돼서 맞아? 지금 이걸 먼저 보는 게 맞나? 먼저 보자. 보고 하자. 골드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하수인은 줄었지만 공급을 확보했군요. 우선순위 너무 많아. 와, 또 채워졌어. 독 잡아주고. 아. 잘 맞춰. 오케이. 이러면 됐죠. 멀룩 저렇게 가는데 야수 안 가지. 일단 이거 사기. 사기 어때? 근데 이거 어차피 이게 두 개 있어서 지금 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도발? 뭘로?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리필보다 이거 하나가 아. 하나 더 보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팔고? 별로? 아니 얘는 계속 쓰잖아. 사자는 못 쓰잖아. 앵류가 나오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씹어?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씹어? 그럼 어디 씹어? 이걸 씌우고 나중에 하나 더 찾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 이걸 버리라고? 이게 세잖아. 이거 사사보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뭐냐? 난 왜 답답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자, 제가 판단합니다. 갤라크론드. 나만의 듀얼 합니다, 이제. 아니, 계속 답답해해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 유체이탈 화법을 해가지고 안 돼. 근데 이게 왜 제가 자꾸 듣는 줄 알아요? 진짜 존내 막 사지가 뒤틀릴 정도로 막 못 참아해. 막 죽을라 그래 막. 그러니까 그냥 뭐 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 이걸 못하네, 존내 못한다, 암 걸려서 못 보겠네, 빠드득 빠드득 막 이런 이거를 계속 하면서 하니까. 보고 얼리고 이거 근데 일성에서 업했을 때 한 괜찮은 거 한 2성 막 무슨 막 계속 가시죠. 파티 정량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드라곤 엘리멘탈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아, 야수 본체 팔아야 되는데 조졌다. 가이. 실패.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응,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근데 용 정령 벤이면 뭘 찾아? 생각해보니까 어우 귀엽다. 감사합니다. 엘리자 어미인프 고잉메리오. 정말 뜨거운데요?
당신은 내 편이라고. 존망 냄새 나죠? 잽보다 좋은 거 없다? 흉합체도 있고 골드린도 있고 엘리자도 있고. 아 엘리자는 별로다. 전투절단기 어미인프 맞네. 근데 잽이 세거든? 센데 미래가 없어. 이런 거 최대한. 그렇지. 됐어. 죽어도 좋아 이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쓸까? 쓰자. 뭔 지랄한다고 그냥 해. 써. 오뮤? 천천히 가. 아 이럴래? 어? 너 이럴 거야? 얘가 이걸 치고 얘가 이걸 쳐가지고. 아, 아닌데 다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돌아오셨군요. 뭔가요? 이거 5성 볼 필요 있어요? 없지. 불안? 5성 볼 게 있나? 불안 없어. 엄마곰. 나 또 눈치 보고 있네? 미친놈? 아 이거 해놓고 할걸. 잘하고 계십니다요. 좋아요. 좋아. 아, 이거 하나까지. 이러면 이겼죠. 얘 왜 이렇게 못 컸지?
사. 일단 사. 이거 손해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 어차피 교체해야 돼. 살 거 사.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라도 야수 팔고 멀록은 냉겨놔도 되고 기계 팔고 골드를 확보했군요. 붙이고 그 냅둬?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이거 이게 제일 쓸모없잖아. 분위기 좋은데?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제 쓰일 거예요. 이제 요거랑 요것도 빼도 돼. 얘는 모듈 나오면 계속 써도 돼. 좋아요. 아 잠깐만 안 좋지.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대표를 골라야 되거든? 대표가 기계 있고 정령 첨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자, 침착하게 모듈이 나와도 되는데 얘 키워? 얘 별론 것 같아. 정령 용 벤이라서 키울 게 없어. 에오가? 아니 해적 대표도 의미가 없고. 모듈 아니면은 그건데. 돌아오셨군요. 밖에 좀 어떤가요? 업하자. 아니면 독 바르고 아, 또 버텨? 이거? 갈아 끼고 싸분 너무 늦었는데. 근데 없잖아. 그냥 이거 한번 쓰고 4성을 찾아서 바꾸자. 아 5성을 찾아서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두 개 사라고? 이렇게 두 개 팔라고? 너무 약해 그러면. 다음 턴에 하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이게 필요해. 악마. 어, 얘 떡대다. 떡대. 이거 하나 필요하거든. 자리도 안 찾아줘.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이 악마 그냥 딱 이게 필요한 것만 갔을 것 같아. 여기. 왜?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히도라로 다 긁어놓고 찌꺼기를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해 진짜. 어?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해하냐고. 빨라야 되고 버리고 악마 바꾸고 붙이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팔고 하고 붙이고 기계? 아 기계 날먹 안 되는데. 날먹 한번 하고 기계는 요게 되죠. 아 근데 기계 근데 또 너무 뒤에 있으면 찌꺼기가 많아, 그치? 나부터 어, 가 이리 근데 왜
티어가 점수가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지? 같은 놈. 아 나도 쭈민이 됐나봐. 어? 쭈민이 됐나봐요. 쭈동네. 아무거나 사기. 이게 제일 좋긴 해.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잖아. 어차피 팔 거잖아. 그지? 다음에 할 때. 응원하고 있을게요. 2턴 때 만나는 상대를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디몬 비스트.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정력 이겼죠? 비스트가 좋은 건데 얘는 이거 얼리라고? 그건 아니야. 얘는 죽금이하고도 별로 안 좋아 사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드라 좋고. 그러니까 얘가 히드라도 좋고 앵뮤도 좋고 해서 비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얘 나올 때 항상 그거더라. 그 야수가 벤이 되게 많이 되더라.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거에서 하기 아니면 돌려서 그냥 찾기. 이거에서 하면은 다음 턴에 안정적으로 2성 두 개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다음 턴에 쥐어산 어쩔 수 없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장 끄지 말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아 이게 있지. 아 그래도 장 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장 끄는 게 좋아. 두 번 버프잖아. 이거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좋긴 한데 내가 먼저 때렸더라면. 열받아 진짜.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안 내는 판단도 있어요. 안 내는 판단. 다음에 휘몰아치는 정령을 대비해서 안 내는 판단. 해봤자 2이니까 안 내는 판단. 왜 올렸냐고? 올라갔잖아. 하나 올라갔잖아. 저 새끼는 맨날 지가 마심.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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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정령을 찾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유혹? 유혹? 내가 왜 샀지? 내가 왜 샀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왜 올렸어? 왜 샀고 왜 올렸어? 그리고 이걸 왜 때려 얜? 사소한 거야. 왜냐? 나 업할 거니까. 업할 거였어. 사소해. 진짜 사소해. 어차피 이거 살 거였어. 전체 업 얼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샀냐 이거. 이거 어때?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어? 3이 왜 들고 가냐고? 천보 키우라고? 이거 있잖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내가 또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반응 봤죠? 몰라 답답해하는 거 진짜 막 무슨 정신병 걸린다니까 이거.
지금 와서 이거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왜냐? 자리가 꽤 있고 첨부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사.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오카! 오카, 나쁘잖아. 첨보는 평생 이렇게 냅두냐고요? 근데 얘는 계속 키우면 좋긴 좋잖아. 얘가 이미 첨보인데 왜 굳이 이걸 키워? 얘가 이미 첨보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키우다가 뺀다고 뒤로? 그런 개념이야?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여유로운 건 내가 강할 때 하는 거지. 내가 존내 약한데 뭘 키워 키우기. 절시고 절시고 돌아오셨군요. 이거 한 번 더 있어야겠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하고 이거 빼고 이거 할 건데. 안 들어가면 되지? 아. 해요. 이게 맞지. 그래서 얘를 키우는 게 맞지.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있을지인데 노미는 어차피 늦었고 5턴에 정령도 없고 해봤자 선술집 폭풍우거든?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페어 찾으면 업해서 육성 라그나 흉합체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거주하다가 5성 할 거 뭐 뺄까? 이거 빼자. 이러면 또 폭으로 보자.
황금 하수인을 어느새 수 있겠군요. 이대로 이거 전략적으로 안 팔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되지. 그렇네. 지직거리는 회오리를 파는 건 아니었지? 회오 두 개를 남기려고. 그지? 그건 아니지? 그건 에바지? 그러니까 더 약하긴 한데 살았다면 살았다면 그리고 5성이 좀 찾을 게 없는 게 좀 그렇다 그지? 정령이 노미는 진짜 빨리 찾아야 되고 이거 정령은 좀 다른 게 좀 갖고 시작해야 돼. 그치?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 가르를 내려줘야 돼. 가르를. 그치? 가르를 왜냐면 가르가 정령이 없으면 꽝이거든? 기본으로 깔려있어야지 붙는데 오성갸르 40? 41갸르 그러면은 정령은 무조건 가지. 왜냐면 이제 파티 정령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니까. 그 누구야 41갸르 오성갸르 4일 5성 갸르 갸르 정도 내려줘야지. 기계가 없는데 이거 할 이유 전혀 없죠. 유도라 좋아요? 드워프 아저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빠진 거야? 야수 이게 아저씨만큼 다크서클 많은 사람인데 수술하러 갑니다. 너무 무섭네요. 다 아프대.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13개월 구독 배신매님의 40개월 구독 밤상님의 1000원 구독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결투는 나중에 든든하게 하나 가. 든든하게 하나 가. 이게 좋은 게 2성에 그 이 버프 악마가 나오면은 좀 오래 든든해져. 2성 살 때 2성 상점에서 살 때 두 개 해야 된다는데 이게 웬만한 2성 1.5성이라서 부대기면은 그냥 안 해도 그냥 써도 돼요. 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2탄에 소악마 사도 처맞아 주시러.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돼. 사기 사기 무조건 처맞는 거. 와우 어둠 땅으로 오십시오. 탱커 대화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넌 사야지.
본전 생각하면 안 되지. 사야지.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놈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이니까 왜 밴된 걸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그죠? 철수는 지가 수동으로 하는 거야. 방송에서 이미지 띄워두고 꺼지 끄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왜 굳이 나올 때 이거 안 알려주냐고. 후원 감사합니다. 잼민이님 고맙습니다. 지 안 한다.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아. 필요한 거 사고 갑니다. 나쁘지 않은 거. 뭐? 아 그러네? 미친놈 왔네? 아 진짜 이거 팁 켜야잖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우는 안하고 그냥 상품만 팔까. 앨리스. 야 이겼네? 이게 셋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좋거든? 근데 얘가 팔리면은 얘가 더 좋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여기 들어가자. 오케이. 헤일댐 나쁘잖아.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핫! 야, 저건 미친 듯이 했다. 저녁 8시 100% 승리. 트럼 뽑았네.
뭐 사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다음 턴에 쓰자. 이거 아껴 놓을게요. 그냥 맞아, 맞을 거 맞아. 다음에 8골드 8 올리고 8골드 갑니다. 얘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나와라. 이거 해적 뭘로? 슈팅으로 한 턴 버티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우리가 널 막겠다. 사고 싶은 게 없지? 사고 계십니다요. 근데 해적으로 잡으면은 너무 애매한데? 준비가 너무 안 됐어 해적은. 얘한테도 지면 좀 심각하죠. 근데 이거 이걸 안 한 게 좀 욕심인데 올리고 싶은 애를 못 추렸어. 괜찮아요. 누구든 어? 얘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이거 하나 추리고 멀록 하나 가져가고 용? 용이라도 가? 용 가. 추리고 추리고 이거 용 뭘로 추리고 추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뭐가 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럼 해적으로 갔어야 돼? 해적도 아닌데? 해적 이거 하나하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해적이 그거 하나 있긴 있었거든? 일 해적 낼 때마다 강해지는 거? 근데 그거 해봤자 한 턴에서 3-3 올라가고 슈팅? 슈팅 쪽으로 빠졌어야 됐나? 야간비행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불안을 샀을 때 있잖아 해적을 바꿔서 사고 동전을 나중에 뚫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결국은 그거 돌리면 다 갈아야 되는데 장마진님 7개월 구독 같네 근데 또 피가 없으니까 지금 강해져야 되는데 결국 못했고 리노 멀록 빠지고 이게 되면 안 나와 여기다 되면 멀록 빠지고 용 용은 안 나오면 좋아 멀록이 빠진 건 좀 싫은데 리노가 용이 좋아요? 칼레코스 뽑기 힘들지 않아? 이번에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폭룡. 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거는 정령이 좀 할 게 많죠? 노미도 하면 좋고. 정 그리고 나는 욕심 안 부리면은 걔 누구야 뱀장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청지기가 좋아요? 건투를 빌게요 사코에 그 뱀장어 있잖아 청지기 얘는 그거죠 해적 샀죠 해적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악마 팔어 아니 이기재 키투스를 뭐 까먹어 자꾸 이름을 차라 아 오른쪽 칠 수밖에 없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이거 갈겨? 에바 이러고 정령이 쭉 안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이러고 정령이 쭉 안 나온다니까? 내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
아주 개 같은 경우야. 나부터. 오케이. 됐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랑 이거 가야겠는데? 업하자고? 야 얘는 이겨. 어? 얘는 이기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얘는. 이거 살게요. 이거는 당장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핵트롤이야.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무조건 오뎀이에요. 자 올리고 이걸 사면 안되고 이걸 사면 안되고 돌려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 주거니 아 원래 효과였구나. 얘의 효과였네. 이러면 얘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이러면 우리 가족이 됐어. 계속 같이 갑니다. 얘는 이제 한동안 계속 같이 가야 돼. 근데 여기에 첨보 나온다? 계속 가시죠. 정령이 나온다? 바로 버려. 가족이지만. 이런 몰상식한 덱을 하지? 오, 얘가 너무 트롤이야. 그치? 이거 사면은 어떻게 돼? 하나 돌리고 팔고 들어갈 수 있어. 나쁘지 않죠. 근데 하려면은 내고 해야 돼. 다음에 나오는 거 두 개 사면 돼. 요거랑 요거 사면 돼.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요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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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버텨야 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니 잡대기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아. 도발은 있어야 돼. 바로. 지려. 그리고 또 다른 지한테 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그리고 욕심내지 마. 이 정도. 먼저 성공이 때리면은 때리고 죽고 이제 나가고 때리고. 이것도 욕심이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충 아 이것도 꽤 욕심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사실은 이것도 꽤 욕심이야. 업했네? 나 왜 몰랐지? 아싸! 채취 못했죠?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나쁘지 않아. 밖은 좀 어떤가요? 얘를 샀는데 버틸려고 샀는데 효과가 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몰라 개 같은 거 씨.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다. 오케이 됐어. 기계. 등등등등등등. 63이야 지금. 등등등등등등. 9가 붙었어. 아싸 안 터지고. 아싸 안 터지고. 아싸 안 터지고. 갖다 받고. 아 까비. 오케이. 아싸! 아싸! 이거 더 돌려. 다시 해보시죠. 이거 무조건 돌리는 거야. 잠깐만 팔고 내고 팔고 팔고 다 되잖아 그치? 다 돼.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기계. 다음. 빠지직 두 개 키우기. 얘는 공격력이 높고 체력이 낮아가지고 이거 두 개 키우는 게 좋아. 분할 매수해야 돼 이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센지 모르겠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봐봐 체력 맞지? 10 10 정도잖아. 분할이 맞지. 버텨. 나 올라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성에 할 게 없어. 놈이랑 폭풍인데 굳이 이걸로 준내 버프하면 돼. 굳이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프거든. 팔고. 팔고. 이거 두 개 사기. 이렇게 붙어?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왜 이렇게 붙어? 금단의 오지기.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금단의 오지기. 그리고 이거 두 개 만들어. 어차피 자리는 있어. 이 자리 빼면 되잖아. 나부터. 아 시끄러워. 아씨. 아씨. 야! 아 질 것 같아. 씨. 시양 하는 집 보면 질 것 같아. 예예예. 어 좋아. 나온 애들 지랄이었으면 진짜 이거 졌다. 그죠? 도발 나오고 막 하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황금 하수인을 얻으셨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긴장하겠는데요. 이거부터 내는 거면 버프 먹잖아. 이제 이거부터 내자. 근데 기대값이었는데 오바를 왜 받지?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기계인데? 얘를 할 거고. 이거 하는 게 아니어서, 합치는 게 아니어서. 너무 구대기야. 제발 피해라, 피해, 피해, 피해라. 오케이. 아! 살았네? 아, 합치는 게 아니라니까.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내가 이거 왜 오바를 왜 봤을까? 어? 근데 육발 해봤자 뭐 있어? 흉합체, 흉합체랑 그거밖에 없잖아. 라그도 별론데? 실령? 방심하지 마. 아, 나 이겼잖아 얘. 나 얘 이겼어. 별거 없더라고. 그래도 하나 내야지. 아, 1코 차이 하지마. 배웠잖아. 이거 1코라 할길라 그래. 얘 이제 그만 키워. 얼마나 클라 그래 얘는. 근데 잘 큰..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더럽게 잘 큰다. 또 지 먼저. 살았어. 미친놈. 오케이. 다 처리하자. 이게 광풍이죠. 시원하다. 진짜 이거 너무 쉬워. 그냥 정령만 나오면 사면 돼. 너무 쉬워. 정령만 나오면 돼.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거 냅두는 게 낫나? 아니지. 아, 청지기를 버릴 걸 그랬나? 아니야, 청지기도 합쳐줄 수 있어. 이거는 청지기 있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 아시죠? 이 감성. 예? 얘를 버릴까 얘를 버릴까 했는데, 얘가 황금이 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 합치면 안 됐어. 어? 합치면 안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라? 효율 좋게 교환하죠? 어라?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이거 시원하긴 했어. 시원했습니다. 근데 광풍 저렇게 키우면 진짜 독에 무조건 죽어. 근데 왜 독이 없지? 저요? 네. 5시까지만 촬영장 가면 돼. 나 오늘 차 안 가봐가지고 떠준 교통 이용해서 가야겠어요. 나도 해야지. 촬영장? 비밀. 촬영 여기서 하자고? 안 돼. 왜냐? 재밌는 건 나만 해야 돼.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얘랑 진짜 좋아. 이거 고르면 개빡대가리. 이거 고르면 쌉천재. 필요한 거 사고 판다. 이거 개사기야. 이거 진짜 얘는 쌉빡대가리 개천재. 침착맨을 사면 뭐가 안 좋냐? 어차피 네 개로 해가지고 붙일 건데 이 자리를 버프 자리를 종족을 안 넣는다고? 개빡대가리! 이거? 유쾌하게 맞을 수 있어 난. 아 맞는데 기분이 좋아 이거는. 자 이거는 잠깐 이거 팔고 야 하수인은 언제 필요하세요? 다음에 5 2 되지 않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1 1원 1원 이대로 계속 가시죠. 2원 돼. 버프하면서 업이 돼. 잠깐만 해적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 해적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2일짜리 해적이라도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뭐야 업이 안 되네? 아 2원 2원 1원이구나. 2원 2원 1원이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2원 2원 1원. 1원 1원 2원이 아니고 1원 1원은 다 팔아야지. 이거는 무조건 맨날 해야 돼. 근데 이거 너프해야 돼. 어떻게 너프해야 되냐? 11.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야, 페어 22 이거 되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제 폐허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대로 계속 가시. 영능을 쓰고 하면은 뭐가 안 되냐? 못 사. 못 사요. 살 수 있나? 못 사지 않나? 폐허 안 풀리면 버려야 되는데. 풀려. 일성인데 안 풀리겠어. 말이 안 되지. 전할못이야 그거는. 이게 안 풀린다고? 말도 안 되네. 듣기 싫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말이 안 돼. 아. 아 어차피 합쳐지니까 똑같죠? 박철용 안 들어가냐고요? 어? 좋은데. 근데 업 따라가자. 응? 업 따라가서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하자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자고요. 만약에 아까 안 했으면 사고. 4코 남았는데 돌려보고. 아 이거 샀어도 됐겠다. 이거 샀어도 됐다. 이거 살걸. 샀어도 됐어. 그럼 자리까지 차면서 샀어도 됐는데. 철용 좋은데 이거랑 또 시너지 미치는데. 했어야 되는데. 천보형이 100% 좋은데. 아 100배 좋긴 한데 안 나오잖아. 천보형 나오냐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 곽철용이 있었다면 삼성으로 올라가면서 이거 진짜 날먹이야.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얘 나오잖아요? 쥐여사? 무조건 고르세요. 말이 안 돼. 피라마드가 바보가 돼버렸어 진짜. 피라마드는 하나 랜덤으로 들어가잖아. 피라마드도 지정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피라마드도 지정해서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어. 근데 피라마드는 기계 살아있고 하면은 나쁘지 않아. 얼룩한테만 붙여주고 독만 붙여줘도 나쁘지 않아. 지정만 된다면 피라마드도 사기가 돼. 하마 아니냐고? 쥐 아니야? 코볼트 쥐야. 어 감사합니다. 코볼트 쥐잖아. 쥐 기반으로 한 거잖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정령이 나왔고 이거를 이걸 한번 볼까? 이 슬슬 교체하자. 업 영능이라고? 슬슬 교체 한번 하자. 지금 교체하는 게 나아. 아이 뭐 업 영능이야. 알지도 못해. 이거 찾으면 되지. 독 좋고 하나 사고. 없는 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나오잖아. 팔고 사서 빨았다가 팔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오성 보고 참고 참고. 이분데요. 이거 너무 좋아. 그렇지? 붙이고 팔고 돌리고. 잠깐만
얘 정령이었네? 나 멀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 여기서 한번 체제 개편 딱 하고 갑시다. 어? 하고 갑시다. 어? 아, 뭐 업이야 업은. 이게 과연 맞을까? 우리의 가족은 아닐까? 이 친구가 우리의 가족은 아닐까? 해적. 해적은 먼저 때린다. 그리고 붙인다. 아니, 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한다. 그리고 한다. 이게 맞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2일짜리 죽은 거 오히려 좋아. 오케이, 잘 들어갔죠? 꾹. 시발. 가족 안 버렸으면. 아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르거스 하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멀록 아니면은 특이 캐릭터. 어, 이거 하나 더. 욕심. 이거 욕심 어때? 욕심. 아, 욕심. 왜냐면 얘 결국은 그거 가야 돼. 어? 용이야? 이거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궁극적으로 이거 붙이는 게 더 좋아. 근데 성공권. 이 정령 상대로 성공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요. 누구든. 자,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 거 뭐야? 어, 이거? 이러면 빨리 업. 흉합체 찾아야 돼. 흉합체. 멀록도 멀록 코인 버렸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린 뭐 하냐? 이 자리를 빼고 천보녀를 이제 뭐 사모아야 돼. 그래서 이런 독성을 멀록을 하나 독성을 더 입양하거나
아니면 28짜리 그 맥스나 같은 거를 입양을 해서 얘를 활용해서 빵빵한 공격력 스탯을 첨보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있잖아. 그럼 얘가 사실상 붙으면은 얘로 붙이면은 그거거든. 유사 독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하려고 한 거야. 왜냐면 막 미친 듯이 퍼지거든 막 이렇게. 아 맥스나 야수벤. 오케이. 하지만 멀록으로 붙이면 그지? 망꾼을 활용해서 발견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걸 활용해가지고 첨보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욕심을 하나 내본 거였어요. 제 어떤 그 어떤 플랜 아시겠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또 이제 올라가네. 아 허약하다 허약해. 어쩜 저렇게 허약할까? 존나 멋진 척하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필, 강력한 필드를 구축을 했는데 멋진 척을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야. 이런 거? 의미 없어. 이런 거 진짜 의미 없습니다. 뭘 빼고 할 건데? 의미 없잖아. 의미 없어. 뭘 빼고? 이거 뺄 거야? 의미 없어. 이거 뺄 거야? 의미 없어. 해적벌이라고? 의미 없어. 리븐 버리라고? 아니야. 궁극적으로 리븐은 가지고 가야 돼. 정령.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을 고용 안 하는 게 나. 이럴 때는 얘를 언제 쳐내냐? 천보녀를 찾으면은 쳐냅니다. 천보녀를 찾으면 쳐내면서 버프 모아놓은 거 치면서 마지막에 천보녀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리븐 이거 버리고 리븐 버리고 말이 안 돼. 진짜 알못이야 그건. 정령. 그리고 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 뚱뚱이들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뿌 없네? 독성이 너무 많은데? 아.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개새끼들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 철학은 알겠죠. 독성 멀록으로 체제 전환을 한 후에 리븐데어가 있으니까 첨보를 활용해서 아, 나 이제 시간만 있었으면 한 판 더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 천보년은 흔하잖아. 응? 아, 근데 철학은 아시겠죠? 아휴, 누구한테 말을 하냐. 아휴, 이 알못들 데리고 무슨 말을 해. 어? 7400점 이 플레이를 이해를 못하는데. 아, 가기 전에 하나 일. 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시간만 있으면 한 판 더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장 7400 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했는데 전장 7400점이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지는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족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전장 7400점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